아이스크라 성공!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분들 언제 봐도 훈훈한 선우예요! 여자친구의 엄지은아! 자, 그리고 언뜻 보면은 여자친구의 멤버인 줄 알았어요. 예. 예, 가수 장문봉! 장문봉 씨 머리결 너무 좋은데. 야, 네. 진짜 좋다. 비결이 뭐예요? 저는 만져봐도 되죠? 네. 가끔 이제 제 뒷모습을 보시고, 예, 이제 어머, 여자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계세요. 근데 앞모습 봐도 약간, 그쵸, 약간 억센 여자 같은 느낌이 좀 억센 여자. 그쵸. 앞모습이 너무 넘는 느낌. 아주 그만 좀 만져요. 여자들도 네. 이런 머리가 갖기 힘든 거 같아요. 여자친구는 이제 이번 여름에 더위를 날려버려 시원한 노래를 이제 또 내시고요. 한번 시원하게 보여주세요. 네. 네. 고민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왔는데. 워낙에 좀 웃는 이미지가 이제 그러니까. 큰 이미지가 항상 아기가 좀 스마일이잖아. 왜냐면 이게 어렸을 때는 좀 괜찮은데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힘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거 있어요? 웃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것 같이 돼버리죠. 있죠. 아, 그럼 힘들 수 있겠다. 아, 옛날에 약간 잠 약간 설잠 자다가 누가 보고 있으면 약간 웃는 척한 적도 있어. 네.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뭐야 왜 이렇게 건전해? 뭐 이래. 어쩔 수 없어. 어떤 고민들이 도착해 왔는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이별 좀 하자. 사기? 아들 좀 살려주고. 이별 좀 하자입니다. 저희 제작팀이 저한테 주문하기를 대구 사투리로 해달라고 그래서 대구 사투리. 대구 사투리가 또 따로 있나 봐요? 저도 대구 출신인데. 어, 아, 그래요? 네, 저 대구 출신입니다. 부산 사투리하고 대구 사투리가 좀 달라요? 다르지, 조금 다르지. 다르지. 안녕하십니까를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를? 아, 그냥 전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막 왔나? 네, 막 그냥 이렇게. 그럼 부산 사투리는? 막 왔나? 말도 안 돼! 뭐, 나만큼 못한다, 사투리 나만큼 못한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30대 유부녀입니다. 전 남편의 넘치고 넘치는 사랑 때문에 정말 피곤해 죽겠어요. 아이고, 이쪽에서 보나 저쪽에서 보나 참말로 겁다 거와. 남편은 정말 사랑해요. 바로 본인의 차를 정말 사랑해요. 아, 아내가 아니라? 띠리리리리리리. 여보, 퇴근 시간이 한참 넘었는데 왜 안 오노? 누가 내 차 건들면 죽이필라고 주차장에 있다. 제 남편은요. 집에 안 오고? 차에 문콕이라도 생길까 봐. 문콕이 뭔지 아시죠? 문 열었는데 내 콕콕이 찍힌 예. 거. 예. 하지만 저희는 외식 한번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보, 저기 주차장 자리 있다. 저기다 대면 되겠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 옆에 차가 있으면 안 된다. 난 저기 단독 자리 날 때까지 나는 절대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못 뗀다. 어? 기다리래. 양 옆에 차가 있으면 문콕 당할까. 그러니까요. 대체 어떻게 하면 차와 이별을 시킬 수 있을까요? 네. 아내보다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고민이라는 우리 주부님 모셔볼게요. 나와주시죠. 자, 본인 소개부터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새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 아, 이게 인사들이에요? 아, 자, 남편의 차 사랑이 얼마나 유별난지. 네. 남편의 차는 정말 보석 같고 타는 날보다 눈으로 보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차를요? 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차를 타고 나가질 않아요. 지하주차장에만 차를 대고 있어요. 몰고 나가는 거야. 네, 새 차를 수시로 기본 5시간 정도 했는데 하면 뭐예요? 다시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문콕에 예민한 것 같던데. 아, 주차장에 가면은 양쪽에 차를 대지 않고 혼자 단독 주차를 한다거나 CCTV가 항상 확보된 지하주차장. 대리운전이나 네? 발레 파킹은 절대 하지 않아. 나만 그래? 아,
그래요? 네. 대리운전을 술 먹을 때 어떻게 안 하면? 갑자기 술을 마시게 되면 지하주차장에 있는 식당에 차를 대놓고 걸어온다거나 그 장소에 그 차를?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차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차는 야. 비를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몰고 가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떡해? 바로 들어가요. 어디든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아니, 좀 고가의 차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앤티카라고 해가지고 희귀한 차들이 있었죠. 아니면 새 차라던가. 네. 그런 차는 아니에요?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고가의 차도 아니에요. 2011년식 차인데. 새 차도 아니네. 그럼 한 7년 된 거 아니에요? 7년. 네, 그런데 7년. 남들이 봤을 때는 새 차처럼 보일 정도로. 자, 어떤 차인지 사진 한번 볼게요. 와. 관리를 너무 잘하시네. 진짜 깨끗하다. 보이는 게 2011년식이네요. 광택이시네. 야, 근데 진짜 관리하네. 어디 위에 세워주셨다, 관리. 와, 대박. 어머머, 저 깨끗하다. 깨끗하다. 저게 7년 된 차예요? 대박. 근데 저 차는 비를 거의 안 맞은 차네요? 네, 맞으면 안 돼요. 와. 근데 사실 남자들은 워낙 차를 좀 좋아하니까 아예 좀 과하다 하고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연년생 아들 둘에 3살 딸아이를 키우고 딸까지 있어요. 네. 외식 한번 가면 본인이 성에 차는 주차자리가 날 때까지 저희는 각길에 계속 기다려야 아니,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들어보내면 되잖아. 아이들이랑 와이프랑. 안 들어올 때가 많으니까요. 아, 먼저 시켜도 음식 다 먹을 때도 안 들어온 경우도 안 들어. 네. 그래서 애들도 짜증내고 난리가 나요. 뒤에서 울고 그냥 포장해서 가자고. 아. 그럼 애들 차 안에서 과자도 못 먹게? 못 먹어요. 차 안에서 먹는 과자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만하세요. 여행 가는 건데. 누가 와서 뒤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라는 게 사실. 도둑성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요, 한번 있어요. 한 번? 어떤 거? 7년 동안 엄청 큰일이었겠다. 몽콕이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이제 가게 됐어요. 차를 한 바퀴 돌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눈에 보이도 보이지 않는 몽콕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옆차가 박았다는데 옆차 아저씨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소아과 CCTV도 확인을 하고 아, 애 아픈데? 네, 했는데 차 CCTV도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보험회사 직원분을 불렀어요. 불러서 상황을 재현을 했어요. 아픈 아이를 몇 시간 동안에 실랑이를 하고 또 내렸다가 태웠다가 했던 그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보험회사 직원분도 정말 대단하시다고. 범인도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긴? 네. 결국은 옆차인 거예요? 네, 옆차였어요. 야, 아니, 그 사람도 아니, 진짜... 운 없다. 진짜. 야, 진짜 운 없어. 심지어는 정말 지금 같은 더운 여름 날씨에 에어컨을 틀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냄새가 난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주차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 도착이나 이제 집에 왔을 때도 20분 전부터 스피커를 틀어요. 예? 도착 20분 전부터? 날려야 돼. 한여름에. 한여름에. 20분 전. 애들이 있는데요? 네. 애들은 너무 더워 쭉 확 땀을 삐질삐질 흘러요. 그러니까 참아. 차 안은 원래 바깥에보다 가열돼서 더 덥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도 히터를 트신다고요? 네. 창문도 못 열게.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 안에 바짝 말려. 창문을 왜 못 열게? 바짝 말려. 바짝 말려야 돼. 바짝 말려야 돼. 왜냐면 바짝 말리면 다 말리는 거지.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애들은. 애들은 진짜 큰일 나요. 우리가 안 통하는 게. 언제부터 차를 잃은 게 아꼈어요? 제가 이제 8년 연애를 하고 지금 이제 결혼 생활 6년, 7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근데 처음 연애할 때부터 자동차 동호회에 들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를 차에 놔두고는 동호회 분들하고 차 얘기한다고 두세 시간을 그러고 있더라고요. 차에 놔두고? 네. 왜 결혼은? 차랑 결혼을? 사랑이 심한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아닐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땐 특정 차를 좋아하는 줄 알아서 그 동호회의 특정 차를 유독 그 차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 네, 근데 그 정도로 차를 아끼면 네. 8년 동안 연애를 했잖아요. 네. 그럼 뭔 차에서 무슨 질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차에서 뭐 아니 아니에요. 혹시 질문을 뭔가 알아들었어요? 네. 아니, 그거에 대한 대답해주시면 돼요. 기다려봐요, 성급하게. 그래, 알았어요. 알아들었으면 예, 해주시죠. 안 돼요. 안 돼요. 뭐가요? 안 돼요. 뭐가요? 제가 뭘 질문했는데 뭐가 안 돼요? 기가 빨개졌어. 저기 차에 살
말고 차에 죽는 우리 남편 한번 만나볼게요. 남편분 안녕하세요. 빵빵. 안녕하세요. 차가 그렇게 좋아요?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아내분의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좀 지나친 것도 있지만은 제 기준에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아니 난 진짜 딴 건 모르겠는데 애들 태워놓고 히터를 20분을 틀어놓는 거는. 그래 그건 다 이건 정말 좀 이상해요. 그럼 진짜 상식 바뀌잖아요. 숨막혀. 애들이 뭐 싸우나 온 것도 아니고. 지금 그걸 뭐 차를 말린다고 하는데 진짜 애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말려. 아니 지금 다리. 되게 지친 표정이에요. 이런 거예요. 다음에 에어컨을 틀 때 네. 냄새가 좀 나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애들 내리고 나서 틀면 되잖아요. 내리고 나서 틀면은 또 쓸데없이 또 시동 걸어놔야 되고. 연료가 나. 아니, 연료도 나 사실 그 냄새가 네. 되게 불쾌하긴 해요. 근데 요새 그렇죠. 워낙 좋은 차량용 방향제 있잖아요. 에어컨 뭐 환풍기 쪽에 꼽아서 하는 게 있으면은 그 신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좋은 제품 그 많아. 방향제는 애들 건강상 안 쓰고 있습니다. 애들 건강상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터가 좋아요, 애들이 좋아요? 애들이 좋죠. 그럼 꺼요 히터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에 대한 이제 좀 사랑이 좀 많이 각별하신데 좀 계기가 있나요? 사랑하실 때. 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바퀴 달린 차 같은 경우에 다 좋아했었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자동차과 나오고. 운동을 아예 그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일도 네. 군대도 또 정비병 가고. 진짜. 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정비센터에서 이제 AS를 쪽 일을 하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새 차를 구매하다 보니까 더 각별하고 좀 애지중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차에 대해서 더 많이 하시면 차의 용도가 타고 다니고 소모품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얼마나 타요, 한 달에?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못 한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무조건 안 타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건 내가 비가 오면 아무 건물이나 넣어놓고 이렇게 가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를 먼저 보고 네.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안 물고 나가. 아니 나가죠. 비가 네. 오면 닦아내면 되고 네. 세차를 하면 되잖아요. 비가 오면 뭐가 안 좋아져요 차에? 비를 맞으면 또 5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니까. 네, 아니, 세차를 그래. 어떻게 네. 물어봐요. 5시간이나 그래요? 네. 네. 우선 실내 같은 경우에 뭐 모래알갱이 하나 없이 일단 다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실내만 한 2시간 정도. 실내만 한 2시간 정도. 와, 실내만. 네. 진공청소기 한 걸 빨아들여요. 네, 에어로도 불고. 네. 내 차 보면 네. 기절하겠네. 그리고 외부 세차 같은 경우에 이제 물 세차, 거품 세차, 이제 마무리 왁싱까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아니 마지막에 거의... 왁싱을 한다고요? 네네. 매번? 세차할 때마다? 아니, 세차하고 사실 왁스로 뭐 이렇게 하는 건 매번 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도 매번 안 해도 되죠. 그래. 그래.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도 매번 왁싱은 안 하거든요. 매번 왁싱은 안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아, 그 왁싱이 아니에요. 그 왁싱이 아니에요. 차에 무슨 털이 나요. 아니, 얘가 더 호감하니까. 그렇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남들보다 세차하는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상단부, 중간부, 하단부 이렇게 나눠서 세차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기스도 좀 덜 생기고. 차 밑에도 다 닦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밑에도요? 타이어 안쪽까지도 이렇게. 하부 세차. 네. 타이어 안쪽이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밖에 안쪽 이렇게? 안쪽. 네. 밖에 안쪽을 왜 닦거나 이해가 안 가네? 핸들을 꺾으면 보이거든요, 그 안쪽이. 이렇게 꺾을 밖에 이렇게 돌아갈 때 보여요? 네. 기계 세차 같은 거는 뭐 상상도 못 하시겠네요. 절대. 아니,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애들 병원에 갔을 때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진짜 본인 눈에만 보이는 그 문콕 때문에 애들 계속 몇 시간째. 3시간 정도.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 생각할 때. 약간 눈이 네. 돌아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네. 거예요. 내 차에 그런 흠집이 난 걸 알게 네. 된 순간. 네. 뭐 뒷일은 안 보고. 아니 예를 들면 네. 애가 막 아파요. 막 아파. 응급실 가야 돼. 네. 밖에 비가 막 와. 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택시 타고 가거나. 택시 없어. 진짜. 택시 없어. 뭐 정말 응급상 119를 타고 가거나. 119를 타고 가거나. 119도 다 나갔어. 택시가 안 잡혀. 우리 아내 차 따로 있으니까. 네. 아내 차가 있어요? 네. 아내분도 차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아내 차는 안 아껴줘요? 네. 네. 에? 자기 차만 아끼는 거야? 아, 세 차를 안 해줘. 아내 차를. 제 차가
2003년식에 폐차 직전에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2003년이면 지금 운전이 돼요, 그게 지금. 아니, 뭐, 뭐. 그런데 비 올 때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차 키를 주고 그냥 타고 가더라고요. 아, 아내 차를? 네, 남편. 야, 잔차 뭐 안 했나? 야, 이거 조금 줘. 비 오니까 쳐먹어자.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직장도 있고 또 애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행사들이 있어요. 근데 말없이 그렇게 차 키를 가지고 나가버리면 애들 아프거나 뭐 이럴 때 전 택시 타고 가요. 그러면 남편 키 확 차 타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적 있었죠. 어떻게 됐어요? 네, 그때가 이제 우리 첫째 아기가 100일도 안 됐을 때였는데 고열이. 아우, 고열이 네, 열이 무섭죠. 네, 그때는 아빠차 키가 보이더라고요. 자. 묻지도 않고 들고 나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정말 범퍼가. 아, 범퍼를 그냥, 살짝 한 거야. 네, 정신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간 거죠. 떨어져 나갔어요. 네, 범퍼가? 나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6개월을 한숨을 쉬고 6개월 거의 웃는 모습을 못 봤죠. 사실은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아까 아이가 아프고 아픈데 바깥에 비가 와요. 찬우 씨가 예문을 들었잖아요. 누구도 아유 그때는 써야죠 이러잖아요. 근데 남편은 택시요 129요 아니면 아내 차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밀린 거죠 순위가 지금 차에. 가족이 아니, 다. 예를 들면 피를 막 나. 어디 꽝 부딪혀갖고. 그때도 119 불러야 돼요? 그냥 너무 급하게 갈지 못해요? 뭐, 비가 안 온다면 뭐. 비가 안 온다면 뭐. 아니 비가 오는 비가 내가 지금 피가 나고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도 그런 생각이에요? 비 맞으면 차가 피를 흘려요? 아우 남편 진짜 그 생각이 너무 얄미워서 언제 그 차를 목격하고 싶네요. 그러면 운전. 진짜 내 차를. 그러면요. 운전을 하고 딱 도착하고 그래요. 불리는 응급 상황인데 도착했는데 거기서 빡 문콕이나 뭐 접촉 사고 났어. 애들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 말 하나 많아요. 그렇죠. 네. 아니, 야, 진짜, 진짜 너무 얄미워.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얄미워서 네. 이렇게 지나가다 남편 차 그럼 내가 확 아니, 아내보다 뭐 애들보다도 차가 우선이니까 좀 서운했던 일도 더 많죠. 이거 말고도. 둘째 아이가 킥보드 같은 이런 걸 타다가 넘어졌어. 뼈가 보일 정도로 아이고. 이마가 찢어졌어요. 이마가요? 지혈이 안 돼서 이제 구급차를 불러서 가는데 첫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전화를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대학병원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됐고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혹시? 아빠가 현재는 사무직에 있는데. 네. 현장에 차 고치는 거 도와준다고 다 고치고 애도 다 꿰맨 상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안 해도 됐어야 될 일이었어요? 네, 사무직이니까 안 해도 될 일이었어요. 현장직. 아, 왜 그러셨어요?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왜?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네. 보통 아빠들한테 물어볼게요. 정찬호 씨나 신동엽 씨나 녹화하고 있는데 애가 이마 찢어졌대요. 녹화는 좀 아, 그래. 뭐 우리가 회식하러 가거나 아니면 뭐 아니 다른 약속 있거나 그럼 그거 가야지. 무조건이요. 근데 남편은 사무직인데 현장직은 좋아서 그냥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애가 이마가 찢어졌고 두 애는 엄마가 봐야 되니까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9가 도착을 해서 이제 가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제가 가더라도 애가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 예? 네. 아빠가 옆에 있어주는 거랑 다르지. 그 생각을 못했었죠. 그거는 마치 아이 갑자기 나오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여보 지금 나오려고 그러면 거기 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야 내가 할 거 가서 뭐 해줄 거 없죠. 내가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이런 거. 그래서 차가 고장 났다. 뭐 차 중고로 뭘 산다 하면 다 이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차에 관련되면 아이들하고도 놀아주다가 가버려요. 제가 지인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제가 거절을 잘 못 하거든요. 저는 아내 말만 거절을 해. 그때까지 아내는 다 저한테 배려를 해 줬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아, 이렇게 배려를 잘 해 주는구나. 그 생각만 하고 그렇게 고민인지 몰랐습니다. 언제 그쪽 차 한번 타면 안 돼요, 제가? 비포장도로에서 비 올 때 한번 만납시다. 비포장도로. 후배분들도 같이 오셨죠?
지인들. 네. 지인분들 어디 계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부부와 어떤 지인이에요? 저는 이 부부와 같은 아파트를 살고 네. 알고 지낸 지는 한 2년 정도. 아니, 근데 손을 이렇게 흔드세요? 네. 원래 이렇게 흔드세요. 혹시 아는 데서? 아, 사실 제가 이 일하는 곳이 대구 월드라는 놀이공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놀러 갔어요, 대구. 네. 아내분의 고민을 쭉 들으셨는데 이해돼요? 네, 저희가 가족끼리 한 번씩 외식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왜? 식당을 가면은 본인이 딱 정해놓은 그 자리가 안 나오면은 20분이고 30분이고 야. 올라오질 않아요. 그 주차하면 그때서야 이제 올라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심지어는 피는 못 사귄다고 애들이 타는 킥보드가 있어요. 네. 킥보드를 애들이 이 조그만 애들이 물티슈를 두고 설마 20분씩이나 20분씩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애기 좀 만나볼게요. 그래. 번호 인사 좀 해줘요. 안녕. 안녕. 건우가 생각할 때는 아빠가 차 좋아해요? 건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차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차. 차. 애들이 저렇게 생각하면 진짜 못한 거예요. 왜 아빠가 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가 차량 놀아도 많이 짜증나고 섭섭하죠? 내릴 때 문을 확 열어요, 옆차 있을 때.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그런 아빠가 싫어요? 차를 더 좋아하는 아빠가? 아니, 근데 좋죠.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 하더라도. 그렇지. 지금 엄마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저렇게. 아이고. 지금 내가 저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차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왜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요? 큰 애가 얼마 전 상담을 받았어요. 예. 제가 둘째, 셋째가 너무 어려서 네. 첫 애한테 아무래도 케어를 좀 많이 못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번호한테. 이제 아빠가 어디 가면 많이 울어요. 이제 첫 애는 뭐 이제 엄마 품보다는 그런 활동적인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아빠가 늦게 오는 날에는 표정도 이제 굉장히 어두워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구나. 네, 심지어는 베란다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고. 아빠가 올까 봐 저희가 저층에 살다 보니 아빠가 오는 게 쉽사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았는데 아빠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별 비비 많이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근데 그거를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하고 있을 땐 안 그러는데 정말 좋아하는데 왜 웃는데 왜? 내가 오면 있으면 되지. 아내한테 민망해서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건우야! 건우야! 졸려? 아니, 아까 엄마 얘기하는데 베란다에서 이렇게 아빠 오는 거 기다렸던 거야? 맞아? 응. 아빠랑 놀고 싶어? 아빠가 그리워? 늘 보고 싶어? 아유, 귀여워. 아빠 바라기야.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내가 건우의 상태 이런 것들을 아빠한테 얘기했다는데 그래 나한테는 안 그러던데 이렇게 대답하셨다면서요 집에서는? 네 맞습니다. 남편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남들보다는 더 많이 애들하고 시간도 남들 갖고, 누구요? 뭐 보통 아빠들보다 많이 놀아주세요. 시간 놀아주세요. 아니 20시간 미쳤어요. 아니면 지금 남편이 남들보다는 우리 애들하고 좀 많이 놀아준다고 얘기하는데 잘 놀아주기는 해요 애들하고 집에 있을 때는요 집에 없는 게 문제죠 차에 관련 주변 지인들이 전화 오면 가야 되고 일주일에 축구 세 번 족구 풀살 거기다가? 네 족구 풀살이요? 그럼 언제 놀아준다는 거예요 아빠가? 집에 있을 때 아빠? 집에 있을 때 아니, 혹시... 그러니까 일주일에 집에 있을 때가 언제냐고 애들하고 놀아줄 때가 한 달에? 한 시간 한 달에? 한 시간 건우 아빠 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오 지금 네. 네. 저도 친구 만나고 싶고 수다 떨고 싶지만 아빠가 나가는 시간이 많으니 제가 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네, 셋인데 제 나름 스트레스 푸는 게 그 캐릭터 블록 꼽는 거 근데 그거를 애들 자고 전화로 따지고 싶어도 애들이 들릴까 봐 울면 내가 흐느낀 소리가 들릴까 봐 이제 그런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드니까 몇 개나 만들었어요? 캐릭터 블록 한 번에 6시간을 만드는데 얼마나 쌓였으면 예, 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남는 게 없는데 그거 참으려고 이러고 있었나 하는 게 하다 보니 100개가 넘어버린 거예요. 아, 이걸 만드는 거구나. 네, 근데 얘 저게 개수네요. 되게 재주 있으시다. 살이. 아니, 아내분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면 몸에 이상이 있거든요. 아, 스트레스가 제일 최고죠. 제일 큰 병이 되잖아요. 배가 많이 아팠는데 그때도 아빠는 늦게 들어와서 자고 근데 배가 너무 아파서 끙거리다가 봤더니 하혈을 너무 많이 하고 아침에 이제 결국 돼서 애들 유치원 보내고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래 병원 빨리 갔다 오라. 잘 갔다 오라고. 갔다 와 전화하라고 하고 출근을 해버리더라고. 어머 같이 안 가고? 화 안 났어요? 막 화 나지 않아요? 차 그냥 제 차 몰고 혼자 간 병원까지 가는 제 모습이 우울하다. 좀 많이 우울했어요. 아니 그러면 화를 하면 확 내지 그랬어요. 이럴 거면 왜 사냐고. 제가 진짜 뭐 갈라서자고 말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우리 첫애가 아기 때부터 계속 아파서 병원을 거의 밥 먹듯이 들락거렸던 애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7살 아인데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저신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부모가 주사를 놔야 되는데 아이고. 아빠가 그 소식을 알고 울더라고요. 집에 와서. 근데 또 참 미운 아빠지만 그래도 가장이 우니까 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은 잘 맞추더라고요. 근데 그거 쫓아서 고마웠는데 3일째 되는 날 또 차 때문에 나갔어요? 네. 저단을 안 받고 주사는 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근데 제가 주사를 너무 무서워하고 또 제자 시간에 찢으려니 그렇지 근데 또 맞춰야 하잖아요 애 키워야 하잖아요 맞췄는데 저도 무섭고 아이도 제 무서워하는 모습 보고 맞추다가 주사 바늘이 꺾여서 에헤. 둘이 밤새도록 건우랑 둘이? 그 뒤로는 남편이 해줘요? 아니 이제 제가 배웠어요 남편을 설득해서 뭘 해서 남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배워버리신 거예요? 네, 인형 엉덩이 가지고 배웠어요. 정말로 이게 분명히 아이가 주사 맞을 시간도 아실 거고 나가 계실 때 마음이 안 불편하세요? 다른 생각이 안 드세요? 3일째 되는 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주사를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아내하고 저랑 이제 좀 안 맞았던 거였고 제가 또 나가 있으면 또 뒷일 생각으로 계속 놀다 보니까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배려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비 오는 날 수요일마다 이제 장미꽃을 선물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비 오는 날 수요일마다요? 비 오는 날 수요일 진짜 합치기 어려워요. 비 오는 날 수요일 한 99% 이상 제가 다 지키면서 비 오는 또, 날 수요일에요? 네 차를 태워서 한번 나가세요 아 왜 외식을 가 장미 그거 안 사줘도 되고 그 차 아니, 태우고 비 맞으면 나가면 거죠 아내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비 오는 수요일에 장미 받으면 어때요? 아무렇지 않아요 던지고 싶어요 속마음은 솔직히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진짜 자 만약에 우리 아내분 이런 상황이 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포기가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저랑 똑같이 아이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네, 세월이 지나서 아이들은 지금 아빠의 감정이 큰데 그게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저랑 똑같이 아빠의 감정이 적어질까 봐 그럼 우리 애기 아빠는 또 혼자가 될 거잖아요. 아내분 우리 구체적으로 남편한테 바라는 점 있나요? 차한테 우산을 씌워주지 말고 우리한테 아빠가 우산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그냥 항상.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애들 아플 땐 어떻게 해라? 애들 아플 땐 정말 차키. 차키야 또 차키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차키 줬으면 좋겠고 특히 또 애들하고 같이 밥 먹자고 나갈 땐 주차를 어떻게 하든 같이 놀이방 있는 식당 가서 먹고 왔으면 좋겠네. 주차 아니 아내도 살면서 어떻게 이런 거 갖고 평생 고민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을 거야 진짜. 진짜 얼마나 어이없겠어 지금. 아니 들어줄 수 있어요 이 얘기 지금? 뭐 한번 타협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타협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타협점이에요. 어떤 타협? 무슨 타협을 하시려고요? 어떤 타협? 뭐 일단 야, 무슨 타협? 아니 혹시 저기
아, 타협이 아니라 지금. 캐디스티크 코리아? 미안하다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상황에. 정말 잘해요. 이거 못 알아들으세요? 네, 아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들이랑 뭔가 이렇게 멀어지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그거 때문에 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멀어진다고 하면은 뭐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뭐 차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아니, 오셨는데. 저기요, 차를 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를 해요. 차는 차예요. 네.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지금 차를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명품 백 같은 거 비가 오면은 자기는 비를 맞지만 그 백은 그 안에 백을 모시고 막 자기는 맞고 번개가 치면은 그래도 백으로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백! 그런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아내가 원했던 거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외식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자리가 옆에 있어. CCTV도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은 밥 먹고 배고파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젠? 주차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약속. 저기, 큰애하고 둘째하고 셋째가 애들이니까 갑자기 열이 나. 어, 아빠 차가 있어. 어떻게, 바깥에 비와. 어떻게 해줄 거예요? 줄 거예요, 차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진짜 이거는 박수 받은 일인가? 안에 표정 이딴 걸로 감동 먹어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고민이다 아니다. 고민이면 눌러주세요. 아이가 아픈데 고민하고 망설이셨다는 거에 좀 약간 실망했어요, 제가. 너무 당연한 거를 이렇게 막 원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차를 정말 차갑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완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 호르몬 주사를 3일 동안 하시고 3일째 때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는 아이고 그 미래 아이의 미래에도 안 좋은 건 아이고 그 미래 아이의 미래에도 안 좋은 건 아이고 저기 남들이 보면 사연이 있어 너무 감정이 입됐어 속상한 거죠 이제 세차하시는 만큼 아이를 볼게요 보고 얘기해드려 보고 얘기해드려 그러니까 같이 숙소에 있는 친구들 제발 에어컨을 좀 켜게 해주세요. 아니, 이 방송을 처음부터 안 듣고 지금 틀어서 보시는 분들은 사연의 주인공이죠. 누가 보면 은하가 아닌 줄 알겠어. 마음 아프고 그래. 걱정한 거예요. 아이야. 그러면 차는 우리 인간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쓰는 건데 그게 우리 아내나 아이들보다 우선순위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정말 하얀 접시에다가 안심 같은 거 한 근 정도 끊어가지고 야채 같은 거 많이 넣어가지고 그 깍두기 또 먹는 걸로 아니 뭔가 인생에 이렇게 이럴 때는 힘을 내야 돼요. 그거 한 번 딱 먹고 다시 힘나서 남편한테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고 애들도 케어도 해야 되고 건강도 살펴야 되니까 안심 그거 좀 먹어봐요. 고민이면 눌러 주세요. 아내한테 한마디 하시죠. 한 7년 동안 애들 뒷바라지하고 육아하느라 너무 고생하는데 앞으로는 차에 좀 미련을 좀 버리고 내가 많이 노력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자, 이별자마자 보여주시죠. 자, 백그라운드 왔죠? 뭐야. 105! 159! 진짜? 이번 사연의 제목이 사기 결혼.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 사는 30대 유부남입니다. 키 170cm, 몸무게 50kg. 꽃사슴 같은 아내에게 반해 결혼에 꼬리는데요. 170에 50면 상당히. 네, 완전 늘씬하. 저희 리더 언니가 진짜 말랐는데 그것보다 조금. 그런데 전요 완전 사기 결혼을 향했어요. 결혼 후 찌다 못해 지금은 100kg에 넘었거든요. 100kg에 넘었거든요. 아내가 중년이 됐네. 게다가 아내는요 눈 뜨자마자 먹고 또 먹고 여러분 그 하루에 아이스크림 10개
한 자리에서 고구마 10개 드셔보신 적 있나요? 예, 한 자리에서 10개. 더 큰 문제는요. 여보, 나 손 좀 잡아줘. 아, 와, 그런데 나 도저히 혼자는 못 일어나겠다. 아이고. 아, 이제는 몸이 무거워서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는 저요, 제 꽃사슴 같은 아내를 되찾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친구도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한 뭐 두세 달 전부터 딱 네, 저희 둘 다 다이어트 멤버예요. 고구마 10개 먹어봤냐 하셨는데 이제 데뷔하고 한 1년까지는 아예 밥을 금지를 시키셨거든요. 회사에서 밤에 고구마를 찌고 그걸 이제 밤에 다 먹고 먹고 자고 막 네, 이런 먹고.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남편분의 사연입니다. 고민의 주인공 놔주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후 이렇게 지금 현재는 100kg가 넘었다고 하는데 하자마자 조금씩 그랬던 거야? 아니면 갑자기 팍? 결혼하자마자 조금씩 팍? 조금씩 팍? 그 사람이 체육학과로 나왔습니다. 아, 운동을 하셨구나. 예, 체육학과로 나왔는데 몸무게 50에 키 170. 아, 그 모습에 나이 낳고 운동을 끊으시면서 살이 찌셨구나, 많이 드시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먹어서. 거의 두 개 정도 쪄버렸죠. 아니 근데 뭐 하나가 살이 찔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게 그렇게까지. 아니, 적당히 찌었는데 너무 많이 쪘어요. 솔직히 저는 얼굴 이런 건 잘 안 따집니다. 아, 여자분을 볼 때 몸매 위주로? 예. 그러면 아내를 몸매를 보고 결혼하시는 거네요? 거의 80, 90%가 그렇죠. 와. 그런데 이제 살이 찌니까 속은 기분이고 사기 결혼도 안 기분이다. 신조가 깨졌군요. 많이 깨졌죠. 아까 먹는 거라고. 눈 뜨고 먹고 막 자기 전까지 먹고 막 그런답니다. 그냥 아이스크림 10개는 기본이고. 아이스크림도요? 우리가 말하는 하드, 뭐지? 통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거예요? 아니, 이만한 통 10개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냥 하드 같으면 저도 10개 먹습니다. 그냥 하드 같으면 저도 10개 먹습니다. 그럼 뭐야? 설마 진짜. 이 통은요? 저희가 엄마 아빠 함께 먹는 그거를 혼자서 안 먹어요. 아니 그리고요 또 고구마를 한 박스를 먹는데 그걸 왜 먹느냐면 자기가 이제 고구마 다이어트를 한다고 네, 먹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구마만 먹어야 하는데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밥은 밥대로. 그러니까 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서사상으로 네. 집사람이 편의점을 하기 때문에 편의점을 그럼 편의점을 먹겠네. 폐기나고 하는 음식을 집에 들고 와서 유통기한 바로 지나갔어요. 자기가 다 먹어요. 운동이라도 시키든가 조금 옆에서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어때요? 그러니까요. 했죠. 좀 살 빼라고 해라고. 제가 헬스를 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몸이 좋아하니까. 근데요? 안 하더라고요. 말만 하고. 먹는 거라도 이제 줄이게 하려고 네. 간식하고 끊으라. 네. 다시 말을 했습니다. 알았다 하더라고요. 첫날은 퇴근해 왔는데 간식 같은 게 이제 다 숨겨놨더라고요. 숨겨놨어? 예. 지금 아무것도 하길래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아무것도 하기가 할게. 아무것도 하더라고요. 그게 살 좀 빼라 돼지야. 살 좀 빼라 돼지야. 이랬어요. 너무 열받아 가지고. 뭐라고? 대한민국 돼지도 한번 다 일어나 봐. 오죽했으면 충격 요법 주려고 그런 거죠? 그냥 보통 그래 버리면 방금 이영자 누님처럼 에 그래 썸을 해둔다 하든가 뭐 울든가 이래야 하는데 아 그럼 날씨란 여자 많아라. 너무 쿨하시다. 오늘 제가 또 썸이니까. 보기 전에 예전에 그 결혼할 때 그 사진 한번 자 보시죠. 위인일 것 같아. 와 대박. 야 예쁘시다. 남편도 얼굴이 달라졌는데. 네. 야 몸매가 그냥 얼굴이야. 아이고 이뻤다. 이게 결혼 사진. 아, 그럼 저때보다 살이 빠지신 거죠? 우와. 170에 50이니까 뭐 많이 다 있고. 자 아내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실례지만 몸무게가 요즘 어떻게 되는지 지금 105kg 나더라고요. 언제 잰 거예요?
그저께. 예. 근데 뭐 사기 결혼 당했다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날씬했을 때는 아유 내 꽃사슴 꽃사슴 이러더니만 지금은 맨날 그래요. 아이고 돼지야 돼지 하면서 앞에 꽃을 안 붙이시고. 예. 그래요. 아내분이 볼 때는 근데, 살이 왜 찐 것 같습니까? 처음에 임신하고 한 70kg 쪘을 때 더 쪘어요. 모유수를 하고 또 허기가 져서 몰래 예, 베란다 가가지고 몰래 진짜 그 초코 통 한 통 한 통요? 그럼 정을 주는? 네 그냥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좋죠. 네, 성격이 또 너무 좀 좋아요. 그래서 누군 애들이 살 쪘다 해도 그냥 허허 웃고 진짜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 그런 편이에요. 갑자기 막 살 찌시면 이렇게 불편하거나 이렇게 평소에 좀 다르시지 않으세요? 걸을 때 호흡도 너무 가쁘고 네, 발바닥도 너무 아프고 관절 허리가 되게... 또 너무 아파서 애가 나온 허리가 좀 저희 아파. 네, 둘째가 또 세 살이거든요. 계속 안아줘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죠. 못 안아주고. 아니 지금 아들한테 이제 엄마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권이 죽으셔서 너무 근데 깨우지 마. 이게 스튜디오 공기를 다 마시고 있는 것 같네, 제가. 야, 그래요. 함께 먹는 아이스크림을 10통 드신다고 들었는데. 그래, 그거는 조금 오버예요. 그것도 섞어서 제가 또 색소 들어간 거. 몇 개 섞으세요? 솔직히. 함께. 한 다섯 개만 섞어주세요. 한 네. 번에? 왜 함께 네. 먹는 건데 왜 혼자 먹어요? 아니 고구마는요? 원푸드 다이어트 하겠다고 한 박스 샀는데 저는 다이어트. 모르게 그냥 예. 먹고 있더라고요. 달달하잖아요. 김치도 먹고 막 이래. 김치도 먹고 막 이래. 예, 물김치도 같이 먹습니다. 물김치. 그러니까. 아, 동치미 정말 맛있긴 하겠다. 호랑이한테 이제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죠. 편의점? 본인이 직접 편의점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안 돼. 제가 한 10년 넘었거든요. 한지. 아, 네. 나가실 때는. 안 먹었었죠. 지금 아까워가지고 다 먹게 되죠. 네, 그거 다 먹고. 그러면 주로 폐기만 드세요? 아니면은 그냥 신상. 편의점 음식이 정말 다양하게 신상품들이 매일매일 쏟아져요. 그것도 제가 또 다 한 개씩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드세요? 네. 이건 매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죠? 아우 많이 미쳐요. 아우 많이 미쳐요.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재고 실사 받거든요. 네. 네. 그러면 거의 한 300이 나오니까 100만 원씩. 한 달에 가래.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드시는 거예요, 본인이? 거의 그런 것 같네요. 와, 진짜 많이 드시네. 1년이면 1200이고 10년 했잖아요. 1억 2천만 원씩 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본인이 먹으면 사실 내가 편의점을 안 했다면은 다른 데 가서 사 먹으면은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내가 여기서 먹는 거는 좀 싸게 먹는 거니까 네, 이득이다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자주 먹게 되죠. 네네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불안하고 아니 우리는 지금 다 웃고 있는데 남편만 굳었어요. 네. 남편분 이렇게 네. 드시는 거 알고 계셨었어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안 좋죠. 또 이제 먹기 위해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은데 맞아. 이제 드시면서 운동을 꾸준히 해보시는 건 좀 어떠? 예전에 네, 생활체육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네. 네, 출신이라서 네. 네 과거에 뭐 수영 코치도 해보고 네, 수영 정말 트레이너 네, 뭐 스키 강사 운동을 네. 정말 좋아했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움직이기도 싫어요? 네, 몸이 너무 또 네, 무겁고 하니까 움직이기 아, 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해독 주스, 뭐 디톡스, 뭐 자전거 타기도 해보고 그런 네, 다이어트 하려고 비용도 기계도 사고 얼마 정도 네. 들었어요 다이어트 비용? 한 천만 원 정도 예 네. 한약도 예 먹어보고 약 다른 사람들은 약약을 먹으면 식욕도 떨어지고 예 식욕 떨어져서 안 된다더라고요. 근데 식욕이 더 올라. 근데 저는 그거 먹고 예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식욕 억제제가 맛있는 분이 있대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 돈을 좀 많이 뭐 이렇게 이래저래 돈이 많이 나간다라는 사실은 뭐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왔습니다. 오, 이거 상당하시겠다. 제가 말한 거 바른 것도 아닙니다. 그 70kg까지만 빼도 제가 좀 술하고 담배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빼면 내가 술 담배를 끊는다고 했습니다. 오, 네. 오, 네. 조건이 좋은데요. 네. 오, 괜찮은데? 그 정도로 제가 싫으니까 살찌는 게. 70kg까지만인데? 진짜 빼가지고 코를 진짜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일단 그게 좀 안 되고요. 그... 같이 먹고 있으면 따가워요, 시선이. 그 계속 물기가, 더 물기가. 이러면 보란 듯이 그냥 더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개 이거 먹을 건데 쳐다보고. 충격요법이 오히려 약간 좀 반대, 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숨어서 드시면 또 빨리, 한꺼번에 많이 빨리 먹어야지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다독을 가면서 좀 해보진 않으셨어요? 힘내서 다이어트 해라 이런 식으로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했죠. 예. 네. 어떻게 해요? 살 좀 빼. 이런 식으로. 살 좀 빼라. 근데 안 하더라고요. 알아서 말만 하고. 그래도 화가 나는 거는 파티를 좋아해요, 파티를. 아내가요? 예, 예. 친구 모임, 모든 모임. 불러가지고 자기가 음식을 해가지고 아내가 또 음식을 잘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만들 줄 아는 대부분 살찌신 분들이 본인이 한 음식이 맛있는 분들이 많아요. 호랑이에 날개가 달렸는데 제트 엔진까지. 항공을 집으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한 두세 번? 진짜 많이 하시죠. 정말 많이 하셔요.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그걸 하시는 것 같아요? 둘 다. 사람들은 음식 뭐 어떤 거 해줘요? 뭐 고추 잡채도 해주고. 고추 잡채. 이야. 고추 잡채도 어려운 건데. 치킨도 튀겨주고. 직접 치킨도. 야, 튀김하면 다 한 건데. 집에? 네. 튀김이 있어요. 야, 이건 다 한 거야. 그리고요. 또. 골뱅이 무침. 뭐 종류별로 육회공 이렇게 다 해서 먹어요. 한번 집에 놀러 가고 싶어요. 아니 지금 지인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정말 고민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내분이 고민인 것 같아요? 아, 친구 남편은 뭐 결혼 전이나 후나 운동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친구는 이제 허구한 날 이제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사실은 지금도 계속 갱신 중이거든요. 그 몸무게를. 아, 계속? 네. 그래서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이 걱정이 돼서 뭐 닭달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는데도 이제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냥 웃어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어떤 관계세요? 옆에 친구 남편입니다. 아, 옆에 친구. 어떠세요? 지금 얘기 들어보시니까. 참 남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지. 또 집에 가 보면은 그 모임을 하게 되면은 뒤처리를 행이 많이 다 하거든요. 뭐가 남지기니까. 보이다. 남편이 다 치워요? 그 예. 집안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 사람이. 밥은 합니다. 나머지 이런 자 제가 다 하죠. 아, 치우질 않아요. 그 제가 활용하는 데가 어딘지도 모를걸요, 아마. 안 해주면 되잖아요. 안 해주면 되지, 안 해주면. 계속 해주시고. 그러니까. 집이 이제 더 어지러워지니까 꽤 파이죠. 꽤 파이죠. 그러면 집안에서의 약간 움직이질 않으시는구나. 집안에서 움직임이 거의 좀 없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저한테는 물 갖다 달라, 뭐 갖다 달라, 뭐 해달라 하는데 옆에 좀 쳐봐라 하려면 주가 있다가 오빠 니가 쳐줄 거 아이가? 아주 그냥 몸에 배셨네, 아내분이. 사실 남편이, 아내분이 좀 결혼 전보다 너무 많이 살이 찐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가정하고는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예. 왜 이렇게 집안일을 다 남편한테 맡기는 거예요? 조금 살이 찌고 하니까 움직이는 게 둔해지고 원래 또 조금 느린 게 성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면 제가 치울 건데 제가 느리게라도 이렇게 가서 치울 건데.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이가 2년 됐습니다. 2년? 예.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아내가 서서히 살이 쪄서 지금의 딱 두 배가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길을 가더라도 좀 뭐 거리를 두고 다닐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진짜요? 진짜요? 네. 옆에서 살짝 째려봤어요. 남편은 진짜 어때요? 아내랑 다닐 때? 그냥 모르는 사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모르는 사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먼저 앞으로 먼저 가버려? 예. 근데 이게 꼭 살찌서 그런 게 아니라 경상도 남자들은 그런 게 많습니다. 또 경상도 남자들. 밖에 나오면 예. 경상도 남자 특색도 특성도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부끄러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죠. 뭐 스킨십이나 아니면 아. 애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하고 비슷해요? 제가 스킨십 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 하려고 하면 돼지야 살 빼고 온나 이렇게 손도 안 잡아줘요. 그럼 그것 때문에 조금 네. 상처를 네 많이 상처죠. 뭐라고요? 가만있어요. 잠깐만. 친구 뭐라고 그랬어? 옆에 친구가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원래 여자 입장에서 좀 아. 살을 빼기 마련이에요.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해도 별로 그냥 어떡하지 하고 그냥 항상 어떡하지? 웃고. 네. 그 마지막 스킨십이 언제였어요?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예, 싫어해요. 예. 아유 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왜 살쪘다는 이유만으로 좀 하기 싫어요? 아 원래 제가 좀 스킨십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많이 안 좋아합니다 근데 아 그래요? 예 날 싫을 때도 안 좋아하셨어요? 그때도 안 좋아했지만은 날 싫었으니까 좀 했죠 스킨십을 근데 제가 대신 술을 먹으면 스킨십을 제가 좀 합니다 집사람이 날씬해 보여가지고 많이 드셨네 네. 근데 아내가 술을 더 먹입니다. 일부러 스킨십을 예. 해주니까? 예. 자기는 살만 빼면서 내는 이제 술 먹고 스킨십을 시키니까 스킨십을 이렇게 자주 안 하신다는데 둘째가 생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혹시 다섯 병 드신? 아 그거는 예. 6년 전에 제가 집사람 헬스 같은 걸 진짜 빡치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그 집 하나도 안 하고 20kg가 빠졌어요. 80. 예, 20kg 빠졌는데 이뻐 보이잖아요. 이뻐 보이잖아요. 술도 안 먹었는데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둘째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초강수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되게 좀 세게 나간 적이 있다면서요? 저희가 부부 싸움을 한 크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혼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래 이혼하자. 합의하여 이혼하자. 내일 어디 버블에서 만나자. 네. 알았다. 나갔어요 저는. 안 옮기라 얘. 전화했죠. 어디고 있더만 집이라 하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있는데 이랑. 엄마는 왜? 엄마가 오리백숙 사왔대 얘. 와서 먹으래. 이혼 얘기는 없어진 거네? 그래. 알았다 하고. 알았다 하고. 오리백숙 사왔다. 아무리 그런 의도가 없는 거를 알더라도 약간 좀 당황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네. 정말일지 몰랐고요. 예, 네, 안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음식 너무 맛있게 해주는 거 항상 좋아하고 하니까 제 그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저랑 곧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 그때 오리백숙을 먹으러 결국 가긴 갔나요? 바로 예. 왔죠. 최대한 빨리 갔죠. 바로 최대한 빨리 가요. 오리백숙 좋아하고요. 맛있으셨나 보다. 제가 다른 건 다 참는데 오리백숙 배고픈 걸 진짜 못 참아요. 배고픈 걸 진짜 못 참아요. 똑같으시네요. 재밌다. 지금 아내분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이고 술 좀 먹이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머리 꼭대기 앉아있어 지금.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아무래도 건강이죠, 건강. 아, 그럼요. 아무래도 비만이 성인병이 이제 모든 성인병이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고. 저희가 그 사전에 아내분의 그 몸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지금 아내분 상태는 골격근이 29kg니까 표준 몸매를 약간 벗어났어요. 근데 체지방이 체지방 율로 봤을 때 50%. 그러니까 몸에 많이 지방이에요. 와. 빼야 될 게 지금 체중은 36.9kg. 지방 조절하실 것도 36.9kg. 그러니까 지방량만 36.9kg를 빼셔야 정상이 된단 말이죠. BMI 수치가 심한 과체중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최대 수명이 뭐 한 13년, 14년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전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건강 때문에라도 좀 빼야겠다는 생각 안 들긴 보셨잖아요, 자료도. 또 이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그러니까 초고도 비만이다라고만 예, 나오고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당뇨 이런 건 또 정상 수치인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좀 그냥 또 예, 저를 놓은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예, 자고. 그냥
지금 식단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균적으로 아침에 가게에서 예. 일단 아니 괜찮아요. 테이블에 쫙 펴놓고 이제 오늘은 햄버거 두 개, 도시락 한 개, 뭐 마리김밥 한 개, 삼각김밥 세 개, 뭐 이렇게. 예, 아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심 때 또 식탁에 또 이제 차려놓고. 예. 뭐 그 정도 뭘. 느낌으로. 네. 네네. 편의점에 남은 음식을 끊어야 돼요, 제가 보면. 그건 뭐 없어도 어, 그리고 지금 진짜 살찌는 음식들이고 어느 날은 많이 남았는데 그걸 다 드실 거고 성인 한 명이 하루 종일 먹을 끼니를 한 끼에 드신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 그럼. 그리고 중간에 또 간식 드시죠? 점심 드시죠? 또 간식 드시죠? 저녁 드시죠? 먹기 전에 먹죠? 자기 전에 먹죠? 아침에 다 먹고 그 나머지가 다 살인 거예요. 그 한 끼를 나눠서 드시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아주. 좀 참아볼게. 아까워가지고 그걸 드시면은 나중에 본인 몸으로 인해가지고 나가는 돈이 훨씬 더 커요. 지금 요만큼 아끼려다가 굉장히 많은 걸 놓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평소에 남편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TV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 그 책임감이 훨씬 더 크잖아요. 어때요? 남편분이 먼저 좀 말씀하시죠. 50kg 이런 거 말고 딱, 네, 저는 딱 가능한 105kg이라고 그저께 쟀다고 그랬죠? 네. 예, 그러면 지금은 106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살 빼는 모습만 보여줘도 아. 괜찮으니까. 그러면 스킨십도 조금씩 해줄 테니까 나도. 네. 예, 그래서 빠져버리면 스킨십인데 더 해줄 테니까 살 좀 빼자. 뭐가 아. 이렇게까지 거들먹거릴 정도로 뭐가 대단하긴 대단하네. 알겠습니다. 자, 아니, 그 나름대로 지금 그런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몇 킬로그램 정도 이렇게 빼고 싶어요? 아, 오빠, 우리 오빠가 70kg 원하니까 최대한 노력은 많이 해볼게, 오빠. 근데 항상 조금 말투를 부드럽게 제발 조금 해줬으면 그래. 좋겠고 그래, 스킨십도 조금 많이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 예, 스킨십도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킨십을 엄청 하세요. 막 이렇게 잘 빠지게. 아니, 키스 같은 거 진하게 하면 몇 그램 빠진다며요. 키스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지겠죠. 그럼 뭐가 많이 빠져요? 그거 해보게. 혼자서 힘들어요. 예. 난 평생 못 해. 옆에서 코치가 있어야 돼. 운동을 하려면 아, 혼자서 막 하는 거는. 저... 아, 장문복부터. 네. 고민이라고 생각이. 자, 네. 선영 씨. 일단 저도 힘내시라고 이제 한 표 누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힘드실 거고, 근데 계속, 보니까 계속 웃으세요. 근데 제가 저 느낌을 약간 비슷하게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냥 뭐 괜찮아요 하고 웃지만 속에 쌓여 있긴 해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분명히 풀긴 하실 텐데 그게 아마 먹는 거로 많이 풀리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좀 아시고 분명히 다른 데도 풀 수 있어요. 화이팅. 자. 여자친구.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실천을 하시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우리 남편분 고민에 공감을 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3, 2, 1 끝났습니다. 남편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여보, 꼭 70kg 한번 만들어 볼게. 집안일도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게. 사랑해. 네.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시죠. 박이 결혼. 기다리고. 자, 아까 159였죠. 네. 자, 100점 넘어가요. 네. 95. 지난 시간에 매우 지옥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환갑인 엄마입니다. 저는요, 가슴에 큰 돌덩이가 박힌 것처럼 매일 답답하고 우라가 치밀고 눈물이 나요. 바로 아들놈 때문입니다. 엄마, 나 대학교 그만둘래? 왜 갑자기? 드디어 내 갈 길을 찾았어. 어? 나 배우가 될래. 뜬금없이 배우가 되겠다며 대학을 때려치고 나서는 엄마! 연기 학원비로 1,000만 원이 든대. 해줄 거지? 어디요? 엄마, 그 프로필 찍는데 400만 원이 든대. 해줄 거지? 제가 무슨 돈 찍어대는 기계도 아니고 뒤늦게 아들 뒷바라지 등골이 다 휘었어요. 더 큰 문제는 저희 엄마, 그 연기자가 되려면은
성형수술을 해야 된대. 어. 나 눈 앞트임 할래. 무슨 소리야. 지금 네 눈이 얼마나 매력적인데 안 돼. 아니 화면 잘 받으려면 앞트임 해야 된대. 아, 나 할 거야. 시켜줘. 아, 시켜줘. 아,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그 여이 앞트임 성형수술을 했는데. 아, 이게 뭐야. 나 괴물도 아니고. 내 눈 망했어. 이제 내 인생 망했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아우 살기 싫어. 아, 나 망했어. 뭐야. 아,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해. 너무 어려워요. 눈성형 실패하고 아들은 연기고 모은 인생을 포기한 듯 아.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 쭉 살아보시지 못하고 살까 봐 걱정이에요. 누구든 좀 도와주세요. 되셨습니다. 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미디 주인공 나와주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떨리시네요. 저는 저 충북 음성에서 온 올해 환갑인 백뷰리라고 해요. 어머니 약주를 좀 하시나 봐요. 네. 저 술 못해요. 그래요? 어머님도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시나 봐요. 아니 못해요. 사전 인터뷰할 때도 어머님이 막 눈물을 많이 보이셨대요. 답답하시겠죠.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요. 지금 31살인데요. 아이고, 나이가 있네. 어느 날 갑자기 제대 후에 복학은 안 하고 연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힘든 길을 왜 가냐고. 뺏도 없고 돈도 없고 줄도 없는데 그런 데를 왜 하냐고 포기를 하라고 막 그랬더니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꼭 하고 싶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엄마 고생하고 그래서 형편상 말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대학교 가면 등록금 다 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제 밀어주기로 제가 그 돈으로 밀어주자. 네. 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 뒤에 좀 데뷔를 했나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시골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그런 쪽으로는 좀 무지했고요. 그래도 보니까 이렇게 건너서 연기 선생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이제 10개월치 수강료가 1,00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1,00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아, 아이고. 한 달에 100만 원. 그래. 그래가지고 했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일단 한 달씩 해보고 정리해보시죠. 한꺼번에 냈어요? 아니요. 한꺼번에 안 내고요. 네. 나중에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고요. 한 400만 원을 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쪽에서? 네네네. 아, 또 제가 또 어리석게 이렇게 나눠서 줬어요. 400만 원 줬는데요. 네. 찍었어요? 아니요. 안 찍었죠. 그 연기 수업도 제대로 받지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아직도 그 돈도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성형수술도 권한 거예요? 네. 모르는 사람이야. 성형수술 하면서 돈을 또 갖다 먹으려고 했겠지, 중간에. 그렇죠. 한여름에 차에 넣어놓고 히터 20분 쳐놔야겠네요, 진짜. 차 안에서 과자 못 먹게 하고. 그렇게. 수술비는 얼마나? 400. 아니다. 500만 원. 500만 원. 아이고. 앞트임만? 앞트임이 500만 원이요? 야. 견적을 내서 다 한 게 아니라. 앞트임 요즘 얼마예요? 지금 앞트임 해보신 분. 아시는 분들 술렁술렁 거리시고. 거수. 네. 아시는 분들 술렁술렁 거리시고. 아니, 근데 그 수술이 좀 잘 안 됐나 봐요. 안 됐어요. 그래갖고 수술을 또 했어요. 하다 보니까. 아휴, 3~4번을 하게 됐어요. 아, 재수를? 아, 계속. 네. 그래서 눈 때문에 아주 우리 아들은 아주 망했고 인생이 아주 그냥 아드님도 엄청 힘들었겠지만 저는 어머님이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유, 그거는 두 배로 속속죠. 지옥이죠, 지옥.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 당시는 연기한다고 혼자서 서울에 가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럴 때면 5만 가지 상상을 다 하게 되죠.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으면. 얼마나 답답해. 혼자 떨어져 계시고 하니까. 잘못될까 봐. 뭐 괜한 짓 한 건 아니니까. 아드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가 아드님 눈 성형 전 사진을 좀 부탁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자, 보여주세요. 귀엽네. 잘생겼네.
귀엽게 생겼어. 아, 눈매가 그리고 할 게 있나? 되게 매력 있는 눈인데. 괜찮으신데요? 생기셨네요. 지금 사진을 좀 봐볼게요. 근데 너무 깊이 팠다. 네, 자기적으로 된 듯한 느낌. 여기 밑에 애교살인가 뭐 이거 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얼굴이 이렇게 돼서 이 길로 못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문을 닫아버린 것 같은데. 아들이 뭐 순순히 나오긴 했죠, 오늘요? 어머니? 아니요, 제가 이게 네. 채택이 됐다고 그랬더니 엄마는 꼭 아들 망신치고 싶냐고 그래서 너도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인생 네. 저게 해보고 그러고 싶어서 그리고 엄마도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죠? 네네 그래서 했다고 그랬더니 엄마만 네. 괜찮으면 저는 괜찮다고 나오고 그래요.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아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멋있네. 뛰고 계신데 먼저 용기 내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동안 어머니 많이 힘드셨다는 건 알고 계셨겠죠? 여기 나오기 전까지 네. 그렇게 힘드실 줄은 몰랐어요. 아, 본인만 더 힘들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네. 쉽지는 않겠지만 네. 오히려 이렇게 용기 내서 나오셨으니까 이참에 선글라스도 한번 벗고 그래.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 네. 그래요. 많이 자리를 잡았나 봐요 그동안. 눈에 힘 주면 네. 그래도 그냥 봐주만 해요. 아니, 힘 빼고 가만히 계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힘 거지. 근데 정말 처음에 눈이 귀엽고 예뻤는데 왜 성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 연기 배웠던 선생님을 만났잖아요. 네. 그 선생님이 제 눈을 보더니 카메라빨이 받지 않는 눈이다. 네. 그래서 그런 눈이 어디 있어? 아, 촌에서 올라온 애니까 뭘 못하겠어요 처음에. 그래서 잘 되겠지 하고 했는데 아...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붓기도 안 빠지고. 지금 눈 수술 이후에는 그럼 배우의 꿈을 조금 접게 되신 거예요? 아, 아니요. 바로 접진 않았어요. 연기학원도 다니고 대학교 들어가려고 입시 준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 수술을 25살 때 한번 하고 아... 26살 때 두 번째, 27세 번째 24번째를 했는데 예, 그때 알아차렸죠. 안 된다는 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눈매 모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원래 처음부터 그냥 제 눈이 원래 좋았는데 네, 그냥 카메라 잘 받는다고 하니까 떨쳐버려요. 여러 차례 그 재수술을 받았다는데 그 사진들을 좀 봐볼게요. 예. 3차 때가 되게 그러니까 점점 약간 부자연스러운 네. 눈인 것처럼 된 거죠. 근데 또 이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더 그런데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많이 자연스러워져서 본인이 굉장히 약간 좀 크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원래 본인이 맞아요. 제일 크게 생각하잖아요. 네. 어머니 아까 수술 후에 아들이 뭐 서울 올라와서 연락도 안 되고 막 굉장히 걱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어땠었어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네.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반찬 같은 거 해다가 문 앞에 두고 올 때도 있었어요. 아이고, 안 열어줘갖고 문을? 문을 네. 혹시 정말 나쁜 생각으로 뭐 다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 그렇죠. 연락만 안 되면 그 생각이 뭐 매일 들었죠, 매일. 그래서. 그게 자식을 안 키워봐서 그런 거지. 행동을 하면은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얼마나 괴로워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찾아오셨을 네. 때 문 두드렸던데 그때 안에 있었어요? 아, 네, 있었어요. 네. 약간 속상한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그건 너무했다. 왜 안 열어줬어요? 그냥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로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냥 그때 탈출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없는 척하고 아들은 혹시 어머니가 아까 별 생각을 다 했다는 것처럼 나쁜 생각 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딱 두 번 정도 했었어요. 딱 두 번 정도 했었어요. 마음을 그때, 다잡게 된 이유는? 예, 그때마다 어머니가 그 현관문 앞에 음식을 사서 두셨거든요. 그걸 보고? 예,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냥 아, 그러셨구나. 죄송했죠. 아, 그랬구나. 어머니
가시길 잘하셨네, 어머님. 어머니. 가시길 잘하셨네. 근데 어머니, 어떠셔서 정말 심장이 많이 철렁한 적도 있으셨어요? 많죠. 당시에. 전화를 자꾸 하니까 받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막 다 죽어가는 목소리더라고요. 기운도 없고, 그래서 어른이랄 때 아파 죽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성에서 전화를 해서 일구로요. 그래가지고 주소를 알려주고. 알려줬더니 장염을 일으켜가지고 애가 다 죽어. 그래갖고 입원시켰어요. 119에서 데려다가. 그런 적도 있어요. 아드님, 그러면은 이제 연기 준비하는 동안에 어쨌든 이제 수입이 일정치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이제 뭔가 다른 일을 좀 경험을 하셨나요? 직장은 아니고 그냥 알바를 계속 했죠. 근데 거의 어머니가 지원을 다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해요. 네. 어머님. 어쨌든 어머니 그때 돈이 꽤 많이 들어갔을 텐데 어느 정도 들어갔었어요? 반세하고 뭐 교통비, 뭐 생활비, 뭐 화감비 뭐 이런 걸 해서 한 5천 이상 정도 들어갔겠죠. 아, 아유, 5년 정도 동안 5천 네. 이상은 들어갔다고. 생활비 정도는 본인이 알바해서 좀 충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제가 당연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정말 생각 없이. 어머님이 너무 이렇게 계속 맞아. 챙겨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미안하고요. 제대로 해준 게 또 별로 없고. 왜 아들한테 미안해? 왜 미안해? 어머니 그냥 탁 터놓고 얘기해요. 아들이 좀만을 어릴 때 두 아이 데리고 이혼을 했었거든요. 아유, 어머니 뭐 그게 왜 이혼이 미안한 일이에요, 어머니. 그래가지고 미안하셔가지고 이제 너무 미안해서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이들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상처를 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그 근데 아들 뒷바라지 그 한 50만 원 되는 그 돈을 어떻게 엄마 혼자 감당하셨어요? 일도 다니고 기분식도 하고 또 택시도 했었거든요. 아, 택시도 하고 네. 멋있네. 예. 대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렇게 해서 지금 식당을 하고 있어요. 아, 식당 운영하시고? 네. 앞으로도 배우의 길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에요? 오디션 봤는데 항상 갈 때마다 너 눈이 왜 이러냐. 너... 수술한 이후에? 네. 그냥 눈 때문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연기는 언제든지 내가 연습하면 늘 수 있지만 눈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인생 네. 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거의. 오디션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어지는 거는 되게 당연한 거고 사실. 몇 번이나 떨어졌어요? 저도 진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지금 네. 오디션에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출발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돈 내고 학원 가고 돈 내고 뭐 프로필 찍고 돈 내고 이런 것부터 좀 가가지고 좀 이쪽에서 밑바닥부터 어떻게 오는지를 이런 걸 전혀 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야. 네.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사실은 얼굴의 문제가 아닌 나약함의 문제예요. 네. 그리고 벌써 봐요. 여태까지 5년 동안 쭉 어머님이 뒷바라지 해주는데 그저 받기만 했잖아요. 군 제대하고 성인이 됐는데. 그럼 그 정신으로 지금 어딜 가서 무엇을 한들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게 고민이에요, 저는. 배우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더라도. 계속 뒷바라지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 그렇죠? 이제 나이도 있고 제가 이제 올해 이제 한갑이고 네. 그래다 보니까 계속 하기가 좀 벅차더라고요, 솔직히. 아, 네. 혈압도 있고. 아, 보여라? 이염도 있고 이계양도 있고 지금 대장도 지금 선종도 뛰는 상태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아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 신경성이네요. 신경성. 네. 어머니가 몸 안 좋은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죠. 어머니 얘기 안 하셔갖고. 네. 항상 어머니는 괜찮고 늘 위대하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지금도 아드님은 서울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집에 내려와서 이제 있거든요. 1년 좀 되게 완전히 진짜 뭐 폐인생활을 하다시피 살았어요. 아. 안 나가고 집에서만? 네네. 따끔하게 한번 뭐 딱 야단을 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었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발로 차고 집에 아들이?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그래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들은 말 중에 제일 상처가 됐던 말은 뭐가? 제일 상처된 거는 엄마 때문에 지 인생 망쳤다는 말과 에헤이. 죽어버린다고 그런 말 할 때는 아이고 차라리 우리 둘이 같이 죽자고 아이고.
아니 아들 왜 엄마한테 그게 상처가 그래, 많았어요? 그때 당시 말할 사람이 엄마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네 제가 다 연락을 끊고 진짜 아무도 안 만났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소리를 엄마한테 내뱉고 해선 안 될 소리를 엄마에게 한 거죠. 야, 이게 아, 제일 몹쓸 말이잖아요. 그게. 그럼요. 네. 저는 이제 네. 반대로 이제 아버지랑 둘이 살았고 이제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셔갖고 이제 어머니는 미국에 사시고 저는 이제 아버지랑 둘이 한국에 살면서 좀 아버지를 많이 무서워했었어요. 무서워해서 어떻게 좀 하면 안 되지만 좀 같이 일도 해보고 이러면서 또 데뷔를 하게 됐는데 아버지랑 어느 날 막 뭐 때문에 다투다가 저도 모르게 막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한테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도 않더니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상도 하나 집어 엎기도 하고 막 아버지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딱 그렇게 하고 났더니 아버님이 갑자기 혼자 원래 진짜 눈물이 없으신 분인데 눈물을 탁 흘리시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무서워하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 갑자기 힘도 없어지고 아들이 뭐라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밖에 없으신 그 모습을 보는데 그때 정말로 많이 깨달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이제 정말 너무 더 좋아졌고 자기를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네. 그래도 뭔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삼겹살이 접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살이 두 달 만에 한 15kg 정도가 찌더라고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한테 이제 말도 걸고 어머니 가게 찾아가고 단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뭘 한다 해서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중간에 포기하고 마지막에 하고 싶다는 게 연기였거든요. 이것마저 포기하면 진짜 못난 아들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지원 안 해주셔도 되고 네, 제가 진짜 우선 자신감 찾고 그런 진짜 노력 많이 해보겠습니다. 무한 긍정의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야지 연기 폭도 늘어나고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연기는 방 안에 갇혀있는 연기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반성을 해야 돼. 제일 잘하는 연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좀 얘기를 좀. 사실은 돈을 내가 좀 많이 모아놨어. 너가 준 걸로. 그랬으면 좋겠다. 어머니 빵 터지시네. 어머니 돈이었구나. 그러셨으면 생각만 해도. 그러시구나. 이제 사실 다 내가 쓴 게 아니야. 집에 있지 않고 엄마한테 뭐 서운한 소리도 안 할 거고 엄마한테 상처 준 것도 치료해주고 친구들도 되찾고 내 사람들도 되찾고 연기는 마지막을 한 번만 믿어줘. 이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 끝으로 돈 모아놓은 거 없어? 그쪽 말씀대로 그거 좋아하니까. 엄마 모아있다. 잠깐만 그런 얘기 하지 마. 저는 지금 불안한 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 빚만 갚아주면 뭐 이럴까 봐. 그렇지. 고민인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되게 막 긍정적이고 자신감도 많으셨다고 하니까 빨리 그게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네. 어머니 고민 그만하시라고 고민을 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힘드셨던 거를 이렇게 바탕 삼으셔서 새롭게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엄지.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예. 사연에 공감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4, 3, 2, 2, 1. 됐습니다.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네. 오이냉국 같은 게 좋거든요. 그런 게 오이냉국 같은 게 오이냉국 같은 게 다시 시작하는 거. 아들에게 한마디. 네. 직접 아들, 하세요, 직접. 오늘 이 기회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잖아. 그치? 힘내고 앞으로 한 번 더 믿어줄게. 아, 좋다. 그렇지만 네. 이거는 엽서. 가족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앞으로 힘내서 그래 감사합니다.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가 나왔을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들 좀 살려주세요. 오 오늘 다 끝이에요. 오늘 다 표를 넘어갔나요? 100, 오 넘었어요? 100이 넘었어. 159? 159. 너무 좋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이별 좀 하자 우승을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